얘도 지금 다 날라갔고. 너무 흥분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인터넷이랑 뒤져가지고 야영을 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여길 찾아왔는데 입구에 떡하니 야영이나 취사 야영도 안 된다고 써있는 거예요. 더 찾아보지 않고는 제 잘못이죠. 그래서 해가 조금 살짝 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아 정말 여기 앞에 쳐야 되나?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해가 좀 질 것 같아가지고 네, 가다 보면 네. 거의 배 안 들어오는데? 네, 안 들어와서 아이고 여기 앞에서 야영을 하려고. 혼자 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할 때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야영이 안 된다고 써 있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오, 서프리카 가나 모르는데 걸어가라고. 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가는 아이고. 길도 해가 질 것 같아서. 수고하세요. 네. 네. 침낭을 꺼내놓고 움직여봐야겠어요. 핫팩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가지고 담그면서 핫팩을 더 샀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특대형이어가지고 이걸로 샀는데 이제 내려간다고 해서 이걸로 사야겠어.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Let it go, let it go. 보이세요? 겨울왕국 모양 디즈니 써있는 거. 안 되겠어요. 탕수육을 사와서 연태고랑주랑 같이 먹으면서 놀아야겠어요. 이 멋진 바다를 보면서 맥주 한 잔과 화유 한 잔을 들이킬 예정입니다. 우! 신났어. 저기 제 텐트가 보이네요. 조금 위에다가 피칭을 했고 바로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다.
내 잠자리. 하요 노가리 커피맛 땅콩을 사왔어요. 여기 안에 고추장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맥주로 입가심하고 시작할게요.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어가지고 핫팩을 좀 더 터트려야 될 것 같아. 예쁘다. 술 마신 슬슬. 지금 햇빛으로 가는 길이 낮은 것 같아요. 햇빛이 파도에 반사돼 있거든요. 그게 마치 해양으로 가는 길같이 느껴지는 기분이랄까?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좋은 풍경이 있는데 어두워서 잘 못 보게 되잖아요. 지금 느낌이 너무 좋아. 해가 넘어갔어요. 자기 전에 옷을 입고 오모부 검사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겨울 캠핑은 칠 때는 그렇게 생각 못 했었는데 살짝 이게 앞으로 좀 기울어 있어요. 편의점에 갔더니 화요를 하는 거 있죠? 작은 병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25도를 샀습니다. 레드. 아 진짜 민박집에 오늘도 있었으면 후회할 뻔했잖아. 맥주가 없어요. 오늘 날씨가 좀 춥다고는 했었거든요. 확실히 추워요. 아까 한 개 해봤잖아요. 우선 초반 따뜻해지는 온도는 좋습니다. 전 따뜻하게 데워놓고 바르는 쪽에 넣어야겠어요. 오, 좋아. 화학 종류를 하나도 안 갖고 왔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챙겨왔습니다. 뷰아식 바를 팩을 혹시 몰라서 하나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요 피자를 네 조각 내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냄비 안에다가 바를 팩을 넣고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온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라면을 하나 사왔어요. 순한 맛을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하나 사왔거든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하유랑 같이 한잔 해야겠어요.
추위 느껴지세요? 입김. 라면이지. 이 잡는 이 손이 얼고 있어. 이거 화요를 이제 까야겠어. 조금 깔고 손이 걷다. 안 까져. 얼었나? 됐다. 됐다. 짠. 작은 컵이 와서 벌써 다 먹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잘 익었어요. 따뜻해. 좋아. 요거랑 요거랑 짠. 맛있어. 맛있어. 짠. 얼었어요, 얼었어. 슬러시처럼 됐는데? 얼음 타가지고 먹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슬러시처럼 얼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물도 얼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넣어놔야지. 문을 닫아놓고 안에다가 상을 차리려고 해요. 이게 계속 얼어요. 여기 지금 입구 이것도 얼었어요. 안에 또 놔둬야지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이에요. 뭐 하나 엉덩이에 놔. 엉덩이에 안착. 오. 아랫목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깡깡 얼었는데 그래도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완전 깡깡 얼었어. 요거 제가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근데 딱 있어서 바로 골랐어요. 프링클 맛이 나요. 혁명적인 맛이었어요.
사르름 떠있네. 진토닉 워터를.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 그리고 파도소리까지. 삼박자가 완전 잘 맞고 있어. 짠. 눈이 올 것처럼 차가워져요. 여기 침낭 안은 진짜 지금 완전 따뜻해요. 팩 3개랑 제 몸에도 핫팩을 하나 갖고 있고 온 몸을 침낭으로 지금 감싸고 있고 두께가 두꺼운 에어매트도 아래 깔려있고 파도 소린 들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짠. 요즘엔 이런 과자도 1,000원이래요. 작은 과자인데. 옛날엔 큰 과자도 막 500원 이랬는데. 너무 오래된 얘긴가? 어, 너무 맛있어. 짜자잔. 이상하다. 술을 계속 마시는데 술이 안 취하는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머리까지 이렇게 덮고. We are 6 years. 9 months and 26 days from departure. 온몸에는 운동복을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동계 캠핑 이래서 좋나 봐. 근데 오늘 뭔가 생각보다 되게 더 따뜻한데요? 너무 좋다. 완전 따뜻해요. 너무 좋다.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쉬운 그런 느낌이에요. You're the wind in my sails. You're the pull of the sea. You're the wish in the well. You're my faithful belief. If the whole wide world was offered to me, still you'd be all I need. 어제 이거 다 먹고 잤어요. 이야, 어제 처음에는 조금 날씨가 참 쌀쌀하더니 밤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그렇게 온도가 춥게 안 느껴져가지고 잘 잤어요. 정말 춥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침낭 안에 핫팩을 너무 많이 터트려서 그렇게 느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잘 잤습니다. 오늘은 배가 안 뜬다는 문자가 안 왔어요. 아마 배가 떴을 것 같은데 후다닥 움직여가지고는 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들어왔거든요. 수, 목, 금, 토. 벌써 4일 만에 육지 땅을 밟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오래 섬에 와 있는 거는 제주도 빼고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밖에 눈이 내렸나봐요. 끝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